안녕하세요. 지퍼의 힐링 판머입니다. 자, 오늘은 기능 기초님들과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연 삼삼 재배하는 방법 중에 동자를 직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를 직파하고 그리고 자연 삼삼 씨를 가지고 모종을 만드는 방법.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인삼 씨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연산삼 1대3이랑 2대3을 구하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종자를 이용해서 자연산삼을 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연산삼을 심기 전에 그 주위의 환경을 어떤 환경에서 삼이 자라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자연산삼 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이제 자연산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뭐,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자연산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산삼 같은 경우는 반양 반음지라고 합니다. 반양 반음지. 보통 북서양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북서양이 아니라도 삼은 잘 자라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농가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나무 자체가 일반 잎갈나무하고 참나무석, 뭐 굴참나무나 뭐 갈참 신갈나무들의 비율, 그리고 소나무의 비율, 그리고 보통 7대3에서 한 8대2 정도를 맞춰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보통 낙엽송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강원도 쪽에서 거의 뭐 이런 환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경북 쪽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자원의 나무들이 잘 옛날에 뭐 조림을 했는 지역은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보통 침엽수인 소나무 그리고 활엽수인 참나무 굴참나무나 뭐 신갈나무 이 참나무 속들이 거의 뭐 산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보시면 그럼 토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자체에 이 낙엽선 같은 경우는 계속 침수다 보니까 삼을 심었을 때 그 삼의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삼이 심겨졌을 때 삼이 올라올 때 그 낙엽들로 인해서 삼들이 올라오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갖고 이 산 전체에 자연산 심을 그 비율 자체를 침엽수하고 활엽수 비율 자체를 8대2나 7대3 식으로 해서 앞에 큰 숫자가 침엽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토양을 한번 보시면 지금 눈이 와서 지금 녹은 상태인데 이런 토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눈이 와서 이렇게 약간 좀 진 것 같은데 이런 데 좋습니다. 이런 데 그리고 이게 좀 더 부엽토층이 더 많이 있고 삶이 오래 놔뒀을 때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흙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삶의 같은 경우는 토양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토양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흙도 약간 뭐 검은색 같은 경우 뭐 마사토 같은 그런 종류의 흙들 보시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낙엽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시면은 좀 잘 된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흙 낙엽송이 있는 데는 토양 자체의 이제 영양분이나 이런 그 흙 속으로 들어가는 통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죠.